자, 그래서 아까 이온수 기류 분해해서 지금 많이 경량화 시켰습니다. 그래서 전압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고요. 물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, 이거는 산성수 배출되고, 이거는 알칼리수. 제가 한 가지 이게 좀 다른 이온수 기는 뜯어보면, 여기로 이거는 그냥 바로 나와버리네. 난 그게 신기하네. 왜냐면 예전에는 다른 이온수기를 다 뜯어보면 여기에서 그 카본 필터 하나를 들러가요. 왜냐면 알칼리수 그 물맛이 바로 여기 철판에서 나오면 좀 물맛이 조금 이상하거든요. 근황 맛이면. 그래서 그렇게 카본 필터 하나로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게 그게 좀 특이했어요. 뭐물그 조절로 하니까 그죠. 이거는 수동으로 조절합니다. 물 이렇게 하면 나오죠. 제가 지금 이거 지금 이쪽이 산성수. 제가 이거 시약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걸 테스트로 지금 못하고 있는데 네, 나와요. 수동. 그래서 이렇게 경량화로 소비자한테 팔면 훨씬 더 지금보다 뭐 지금 뭐 알칼리수 하나에 뭐한 50만 원 정도 하나요? 근데 만약 이렇게 팔면 조금 더 가격을 확 줄일 수 있죠. 지금 이 물은 문제 없고요. 여기 안에 제 정수기 필터가 있기 때문에 물맛에서는 사실 전혀 이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. 바이바이.